어디에서 출발하셨든 노량진 수산시장역에 도착하셔서 노량진 수산시장 저기 7번 출구로 나가시면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갈 수 있어요. 따라오시죠. 네,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그러면은 15만원 하고 한번 서비스를 좀 줘요. 서비스 새우 서비스를 얘기해야 돼요. 서비스를 얘기해야지. 네, 흥정이랍니다. 흥정. 한국어로 잘못하면 손 다치니까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대박. 제가 한번 들어가도 돼요? 네. 별로 안 무거워요, 이렇게 가면. 해산물을 사고 나서 식당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식당을 보통 그 해산물을 판 데서 이제 보통 정해주세요. 근데 거의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가셔도 뭐 이게 바가지를 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아서. 다 들어오나 이게? 얘를 제대로 들으려면 얘를 들어야 되는데? 아, 뜨거워요. 짜잔! 너무 빠르다. 잠깐, 이거. 너무 뜨거워서. 네, 알겠습니다. 짜잔! 킹크랩! 킹크랩은 노량진의 킹. 왕이죠. 왕입니다요. 얘 살 제대로다. 머리 부분은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볶음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볶음밥을 해줘요. 이렇게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요. 자르셔가지고 안을 보시면은 여기 살이 이렇게 맞춰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가지고 뜨거. 그래서 흥정할거 흥정할거 이렇게 드시면 돼요.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살이 나오면 진짜 맛있다. 수저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살을 넘칩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까 그 머리를 이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볶음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볶음밥을 해주죠. 진짜 맛있어요. 한번 제가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너무 맛있어요. 다 남았으니까 너 먹어요 이제. 아 형도 먹어요. 여기서 나이가 많은데. 에이 우리나라가 자기 서른이 막 나이 나서 먹어야지. 서른 나이 차 얼마나 한다고. 야 이거 누가 먹어. 형 먹고 2차 동이 싸. 아 나는 동생이 좋아. 내가 동생 위한 거 알잖아. 내 동생이 좀 더 먹고 좀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먹어. 나는 아이 뭐 더 먹어야 하나 더 먹어서 뭐 하겠어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먹어도 되죠? 내가 먹어도 돼? 오케이. 너 나중에 뭐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아, 너. 내가 먹는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없잖아.